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전통예술인 서각의 멋을 선보이는 조기성 작가의 초대전이 전남 광양을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무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전통예술 서각. 지난 3일부터 전남 광양평생교육관에 위치한 갤러리 휴에서는 나무에 길을 넣어 혼으로 새기다라는 주제로 나무에 한 땀 한 땀 혼을 담은 반야심경, 호랑이 등 작품 총 24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천 조기성 서각 명인이 다양한 모양의 밑그림과 글씨를 칼로 깎아내고 끌로 파내며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자연 건조시킨 나무를 재단하고 칼과 망치를 이용해 새기기를 마친 작품들은 보존성과 입체감을 높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작품마다 글과 그림이 나뭇결 위에 한 대 어우러져 양각과 음각 등 다채로운 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각양각색의 매력을 뽐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누구나 다 한 가지의 어떤 취미활동을 가짐으로써 노년을 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작품을 함으로써의 뇌의 어떤 그 기쁨도 있고 또 내가 후세대에 남길 수 있는 하나의 그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상당한 그 기쁨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좀 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더 나는 작품다운 작품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였고 이 작품에 도취되다 보면은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이 작품을 저는 만들어서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너무나 훌륭하다 너무 참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찬사를 받을 때 저로서는 더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송천 조기성 작가는 한국예술문화명인, 대한민국 전통명장,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꾸준히 작품활동과 전시를 이어오면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은 세밀한 작업의 서각작품들이 코로나19로 문화향유를 갈망하는 관람객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